안녕하십니까. 조여수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4월 9일 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0대 청년의 호소문이라는 청원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그때, 한 뭐, 4,000명 정도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6,246명이네요.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고민합니다. 뭐,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문정부 들어 25번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은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그죠? 다들. 거기에 대해 이 청년이 절절한 내용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띄웠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제목은 이런 내용입니다. 20대 청년의 호소문하고 문재인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고민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하지만 요즘 불안한 미래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오늘을 열심히 산다면 안락한 집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런 미래를 꿈꾸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너무 올라버린 집값으로 그것은 꿈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늘도 저는 불안을 안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촛불 정부를 표방하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 이번만큼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안정화를 호언장담하였고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끊겠다고 외쳤고 전방위적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의 믿음은 얼마 안 가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집을 팔아라 라며 외쳤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와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대 곡선을 그리며 끝을 모르고 우상향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도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룬 저희 가족은 어느 순간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내 집 마련을 미룬 것,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부모님의 노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때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은 저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흔히 부동산 블루라 불리는 부동산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고통스러운 나날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값은 하루하루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21년 3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9억 7,333만 원, 수도권은 6억 9,366만 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더는 근로소득을 통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해졌고 내 집이라는 단어는 신기루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너무도 올라버린 집값은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파트 구매에 21년이 걸렸다면 현재는 3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집을 사려고 살아가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과연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집값 상승이 저금리와 코로나19로 인해서 넘쳐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집값 상승률은 코로나19로 인한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치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통령님과 180석의 거대 여당의 부동산 인식 수준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이 묻는다.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는 말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였고, 이는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당시 100%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말하였지만 뒤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에게 투기판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전월세 안정을 명목으로 만든 임대차 3법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는 전세금을 대폭 인상하였고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또한 임대료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을 보고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 내려간다고도 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부동산 망국을 끝내겠다라던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정상적인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무려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고, 투기꾼은 정부를 비웃으며 정부를 믿었던 국민들은 바보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LH는 전 국토를 투기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LH 사태가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LH를 문제점을 개혁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LH 사태에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패가망신이라 엄포를 놓고 여당은 다시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강력한 입법을 예고했지만 정작 앞으로 제2의 LH 사태를 막을 핵심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은 야당의 핑계를 삼아 입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문재인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끊임없는 자문과 LH 1차 조사 발표를 통해 20명밖에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 혹여나 정부가 LH 사태를 축소하거나 수박 그닥기식 수사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벼락거지가 된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극소수의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대한민국 청년의 꿈과 미래와 희망은 차츰이 짓밟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이 아닌 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현재 주식 투자에 몰두하는 2030을 욕하지 마십시오.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집을 살 수 없게 한 당신들에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2030을 욕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미래를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들의 작은 몸부림입니다. 결혼을 미루고 혼자 사는 2030을 욕하지 마십시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으로 결혼은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출산하지 않고 사는 2030을 욕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값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이 낳은 여러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입법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이해충돌 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해 주십시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 주십시오.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길은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있는 행동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매한 국민으로 보지 마십시오. 거짓과 유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좀 더 나은 국회의원과 좀 더 나은 정부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일할 리더와 국회의원을 원했던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싹트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첨부링크를 13개를 달았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 결국은 문적문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기사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것도 제가 링크를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청년의 간절한 청원 게시판에 많은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20만이 빨리 돌파돼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